드디어 왔군. 진짜 페퍼로니 잔뜩? 얼마나 폭탄이지? 아, 커팅을 해서 이런 건가? 맛있어. 맛있어. 피자 소스, 꿀. 피클 어딨어, 피클? 원래 피자마루 피클 안 주나? 전화해볼까? 사장님, 여기 피클이 안 들어있는데 피클을 원래 안 주는 건가요? 아, 페퍼로니 폭탄 피자에는 피클이 기본으로 없는 거예요? 어... 이게 햄이 88개라고? 모르겠다. 오늘은 폭탄 페퍼로니 냠냠냠. 피자 위에 빨간 햄이 잔뜩 있지.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기대돼. 먹는 건 홈타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피자마루의 폭탄 페퍼로니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배달 시키니까 21,900원이더라고요. 원래 피자마루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맛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비싸네요. 이 페퍼로니가 엄청 많이 들었대요. 뭐 80장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, 둘, 셋, 넷 하나에 지금 대충 봐도 한 10장씩은 있으니까 이게 8조각이니까 대충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거 일일이 다 될 줄 알았지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페퍼로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비주얼 보여? 와, 대박!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? 이거 봐. 보이죠? 페퍼로니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거 보여요? 와, 향도 좋고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? 이거 고춧가루 원래 페퍼로니 피자에는 없지 않나? 그래서 원래 페퍼로니 살짝 매콤한 맛이 있는데 더 매콤한 것 같아요. 방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. 이거 봐! 소스가 없어! 토마토 소스가 없어! 도우에다가 치즈에다가 끝! 그 맛있는 페퍼로니 피자에 페퍼로니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치즈 피자요! 약간 밥이랑 반찬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네, 피자를. 어?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네? 밥... 지금 햄만 이렇게 따라 먹었잖아요. 맛있어. 밥이랑 먹어야겠다. 아, 좀 이따 한번 먹어볼게, 밥은. 그래서 이 소스로 피자 소스를 줬구나? 맞네, 피자 소스. 왜 따로 주나 했더니 안 발라서. 와우. 꿀! 아, 아까 그 주문할 때 추가 소스 뭘로 선택할 거냐 해서 저는 피자 소스를 선택했거든요? 피클 대신에? 먹어보니까 피클이 필요 없는 맛이긴 해. 이게 살짝 매콤하고 막 그래서 피클이 생각나는 막 그런 느끼함은 전혀 없어요. 이게 뭐 그래서 그랬나? 짤까봐 따로 뺀 건가? 이렇게 듬뿍 맛있나?
아, 전 피자 소스를 좋아해서 그런지 피자 소스랑 먹는 게 진짜 맛있네. 뭐 이래야 뭔가 피자를 먹는 느낌이에요. 꿀 듬뿍. 아니 이게 어쨌든 햄이 많이 들어가서 짭짤하잖아요. 단짠이요. 맛없을 수가 없어. 근데 저는 피자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. 그러면은 피클 대신 피자 소스를 선택할 가치가 있다. 제가 아까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. 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짠! 햇반을 가져왔습니다. 맛있다. 아니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이거 거의 완전 저긴데요? 페퍼로니가 진열된 큰 접시 여기다가 발라줍니다. 그 다음에 와 맛있다. 아니 이거 밥 반찬이었네. 맛있겠죠? 아. 듬뿍듬뿍. 여기다 케첩을 뿌려볼까? 케첩? 저는 케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엄청 맛있어 보인다. 이거 봐. 더 맛있어 보여. 이 집 페퍼로니 반찬 잘하네. 응.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벌거숭이 된 피자가 남잖아요. 벌거숭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치즈 피자 아니요? 치즈 피자를 꿀에 찍어 먹는 거지. 치즈 피자 맞네. 맛있는데? 혹시 몰라서 좀 더 맛있는 꿀을 가져왔거든요. 아카시아 벌꿀입니다. 이거 600g에 20,000원이더라고요. 이렇게 정성스럽게. 와 맛있다. 아니 근데 이거 밥이랑 먹는 게 맛있어요. 그냥 아예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어떨까? 지금 이게 피자 리뷰인지 무슨 리뷰인지 모르겠네. 아 설마 이랬는데 막 오! 엄청 맛있어요! 이러는 거 아니겠지? 이러면 진짜 탄수화물에 막 미친 종족이라고 막 하는데 미친 민족?
맛있어요. 이게 그냥 피자 먹으면 짜거든요, 좀? 지난번 치즈피자는 그냥 치즈맛에 막 짜니까 좀 그랬는데 얘는 어쨌든 햄맛이랑 같이 짭조름하니까 밥이랑 먹으니까 간이 딱 맞는겨! 너무 맛있는겨! 이야, 이건... 이야... 여러분들, 혹시 친구들이랑 이거 한 판 시켜드시면 밥도 같이 1인당 한 공기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밥 좀 남았네? 좀 더 먹을까? 아, 밥 왜 이렇게 맛있지? 큰일 났네. 잘 먹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로니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부대찌개나 이런 데 들어간 이 페퍼로니 소세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짭짜름하긴 한데 밥이랑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. 그냥 얹어서 소스 먼저 바르고 얹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. 제 취향은 그렇고 뭐 취향에 따라서 케찹을 뿌려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그건가? 내가 그 피자 소스 맛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더 추가로 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추천합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